세계 챔피언의 자리는 세계 챔피언이 될 이전보다 몇 배? 아님 죽을 각오로 덤벼서는 지킬 수가 없는 아주 그런 큰 자리였습니다. 쉬라고 해도 뛰었습니다. 자다가도 불안하면 새벽 2시가 되든 4시가 되든 밖으로 달려나가서 뛰었습니다. 안 그러면 벨트를 뺏기니까. 어떻게 보면 방어전을 치르는 동안은 내 몸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점검할 시간조차 여유조차가 없었고요. 방어전을 치르면서 저는 무리한 연습 탓으로 발가락 뼈가 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서 뼈를 잘라내야 된다고, 조금만 지체하면 발가락을 잘라야 된다고 그런 진단을 받고 나서 할 수 없이 방어전을 포기하고 수술을 받게 돼요. 이게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처럼 통증이 어마어마했습니다.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다시는 링에 오를 수 있을지 장담 못한다고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했고, 챔피언으로서 의무 방어전을 지키지 않아서 제 손으로 그 어렵게 따냈던 챔피언 벨트를 반납했습니다. 그 챔피언을 반납하는 날은 내 꿈, 희망 다 같이. 치료를 받는다고 입원하는 거였는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. 아빠는 누워서 집에 계시고 언니는 돈을 벌러 다녀야 되니까 하루에 네 번, 다섯 번 차례 간장님이 잠깐 왔다 가는 게 제 유일한 병문안 오는 사람. 그날은 너무 오줌이 마려워서 휠체어를 끌고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에 가까우니까 마음이 급해졌고 휠체어에서 일어나면서 바닥을 보니까 환자복 사이로 오줌이 흘러내려가는 걸 본 그날은 정말 여자로서도 수치스럽고, 왜 대체 나한테만 이렇게 나쁜 일이 있고, 살아봤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내 꼬인 인생 탓하면서 훈련 갈 때 모았던 감기약 항생제를 죄다 모아보니까 40봉지가 넘더라고요. 그걸 검정 비닐에 한 번에 다 풀어서 한 움큼씩 다 집어서 삼켰습니다. 약이 너무 많아서 다시 되새김질 하는데도 억지로 물을 먹으면서 삼키니까 잠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. 아주 오래 자면 지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도 못 알아보는 우리 아빠 다 믿고 싫고 난 이제 편하게 잘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.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는 저희 간장님이었었는데, 저 솔직히 간장님 보고서 내가 이게 살은 건가 깨어났구나 해보다 아, 나 이제 죽었다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. 이 개같은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욕부터 한 바가지 할 우리 간장님인데, 이상하게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젖은 수건으로 새까맣게 탄 제 입술을 물에 적시고 계신 우리 간장님. 주희야, 관장님은 지도자 생활 25년 넘게 하면서 너처럼 열심히 하는 선수를 본 적이 없다. 우리 이제 그만하자. 다음 날부터는 네 번 오시던 것도 한 번 정도밖에 안 오시고, 오실 때마다 우리 또래 친구들이 맛있어 한다는 거를 몇 봉지씩 잔뜩 사오시더라고요. 간장님 여기 밥 되게 잘 나오는데
난 집에서는 한 끼 먹어도 여기선 세 끼 먹는데 왜 자꾸 이런 거 사와요? 그리고 왜 요새는 한 번밖에 안 와요? 주희야, 이제 건투 생각하지 말고 주희도 건투 관두고 건강하고 빨리 다리 나아서 예쁜 아가씨처럼 구두도 신어야지 인마. 관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더라고요. 다른 때 같았으면 당장 일어나서 뛰라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만두라고 하는지 억울하더라고요. 생각해보니까 내가 세계 챔피언인데 내가 86년생 호랑이띠야. 호랑이가 이빨이 다 빠져도 다리를 다쳤어도 고양이처럼 야옹하고 죽을 수는 없잖아. 나는 죽어도 어흥하고 죽어야지.